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김승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섬김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서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민족의 명절,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기죠. 예, 정말 교회에서 이 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되는 그런 때인데, 이렇게 이 밤에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설날이 되어서요. 우리나라는 항상 새해가 두 번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월은 벌써 지나가고 지금 2월 지금 끝까지 왔는데 말이죠. 예, 이 설날이 되니까 또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린 내일 모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아마 많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새날이 밝아오는가, 언제 새해가 밝아오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설날이 되어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 설날은 내일 모레이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새날은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모하는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저는 이 설날을 앞두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분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합니다. 그 갈망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죠. 그렇지만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섬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또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때 늘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오늘 생각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몇 해 전에 전주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횟수로는 한 4년 정도 되고요. 기간으로는 3년 4개월 굉장히
꽤 긴 기간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 보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회라고 하는 곳을 섬겼었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원래 장로님은 아니셨고, 원래는 피택 장로로서 피택이 되셨지만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장로의 그 장립, 장로로서 안수받는 것을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그곳에 있는 그 이제 임직 대상자 되시는 분들과 함께 임직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전주라서 다른 분들 모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계속 강의를 했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래서 그 임직자 코스에 있는 그 강의들을 거의 제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오늘 주제랑 안 맞는 말을 제가 계속. 나를 낮춰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새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있네요. 아무튼 강의를 했어요. 사실 뭐 제가 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가 없었어요. 그 교회는 오직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한번 이 뭔가 섬김의 모델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오늘의 교회 그 견학을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임직 대상자가 됐었던 분이 한 10여 분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장로 대상자도 있고 또 권사 또 대상자도 있었어요. 그렇게 오늘의 교회로 이제 견학을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 되실 그분이 뭐를 보셨냐 하면 오늘의 교회를 왔더니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신 것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신 거죠.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냐고. 예.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의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조를 짜서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 순서가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그 주부터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예, 오늘의 교회 우리 장로님은 조를 짜서 하시는데 이분은 혼자 계속 매주 계속해서 할렐루야. 예, 주일날만 청소하는 것으로 부족해서요. 그분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오셨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또 매일 새벽 기도도 빨리 남들보다 일찍 나오셔서 매일 새벽마다 화장실 청소 주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셨던 그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리더십 세상에서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 구조가 다릅니다. 그 구조의 형태가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의 리더십은 위치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계속 위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 지위가 받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더 밑으로 더 밑으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할렐루야. 평신도보다 집사가 되었을 때 더 아래로, 권사가 되었을 때 더 아래로, 장로님이 되셨을 때 더 아래로, 그리고 목사님은 더 밑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래에 계시거든요. 갑자기 저를 심각한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역설적인 원리예요. 더 낮아질수록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더 높아지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면 사실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정확하게 반대예요.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름이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밑바닥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세요? 더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더 아래로 내려가서 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인생에 언제나 고민과 걱정과 불안함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을 높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높이려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네. 그건 조금 쉬워요. 나를 낮추면 되거든요. 낮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35절부터 읽으셨지만 실은 32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제자들을 향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함께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순환 예고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경을 보시면 최소한 세 번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예고를 하셨었어요. 그 말씀처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 것이다. 이러한 순환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은 미리 해주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미리 해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신 것은 모르고 어쩌다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마치 사고를 당하듯이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끌려간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언제 아셨을까요? 처음부터 아셨죠. 저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선교의 여정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이제 죽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어요. 알지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 즉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인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 바로 과연 이 길을 걸어가면 여기에 이익이 있을 것인가 혹은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만약 주님이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이러한 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 인생이었다면, 주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주님은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두 가지의 관심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해주는지, 얼마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지 이러한 것에 관심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러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 인생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기적이 없는가? 그 까닭은 내가 늘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늘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 길을 가야 한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내어줄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늘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그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정말 문제는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가장 내 인생의 큰 문제는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를 통해 살아날 또 다른 한 사람, 나를 통해 살아날 나의 가족과 이 땅에 있는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옮겨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고를 해주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왔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 바로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했던 주님을 향한 청탁입니다. 함께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예루살렘을 눈앞에 둔 두 사람의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죠.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주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야망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님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왜 따라갔는지에 대한 진짜 제자들의 속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사명에 대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를 뒤집고 그리고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지금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관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죠.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능력으로, 우리 군사적인 능력으로 민족을 해방할 해방의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더니 그만큼 충분한 능력과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드디어 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거사를 치르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민족의 지도자가 아마 될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이 제자들의 청탁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청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들 다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한 사람은 비서실장, 뭐 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이렇게 좀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특이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해주셨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경험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한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 예고는 결코 세상적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만약 정신만 바로 박힌 제자들이었다면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러 지금 예루살렘 가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주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저지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잘못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늘 말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언제나 늘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항상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요? 안 들어요. 안 듣는지 못 듣는 건지 일부러 안 듣는 건지 아니면 못 듣는 척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보면 저는 그것을 압니다. 어제도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이 게임 이렇게 하면 뭐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많이 하는 게임 있어요. 이렇게 닌자로 시작하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튼 그거 할 때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 대답을 안 해요. 안 듣는 건지 대체 못 듣는 건지 신영아 빨리 와서 밥 먹어야지. 무반응해 무반응. 빨리 와서 밥 먹어야지. 밥 먹어. 이게 소리를 지르게 되죠. 여러분 안 듣는 것이기도 하고 못 듣는 것이기도 한 거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반응합니까?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듣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거든요. 일단 말씀해 보시지요. 들어보고 제가 판단해 볼게요. 이게 순종은 아닌 거예요. 순종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는다면 실은 그것은 나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망각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게 되지만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위치입니다. 난 종입니다. 주님.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요? 주인의 음성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종이 만약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기 싫은 말을 하면은 못 들은 척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종일까요? 그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 사이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누군가요? 주인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이 뭔 말을 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닐 땐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종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듣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의 그 예고를 들었을 때 했던 말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그러한 영적인 태도가 있기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 인생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다면,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 듣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들어도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듣는 거예요. 영광을 향한 예언도 듣고 순한 예고도 기꺼이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이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말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기도란 뭔가, 기도의 시작점은요, 거창하고 대단하고 고상한 말로부터 기도가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 그대로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이거예요. 주님, 우린 높아지고 싶어요. 권력을 잡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예요. 권력 한 자리 주시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제자들의 속마음 그대로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숨기지 않고 주님께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내용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찌 됐거나 그걸 주님께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엉뚱한 데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한 자리 주시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여튼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주께 말한다는 게 중요해요. 유다가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어요? 이러면 유다하고 여기 있는 제자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사실 유다가 특별히 나쁜 건 아닙니다. 유다도 자기 이익을 추구했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자기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말한 대상이 달라요.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저한테 이익을 좀 주시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누굴 찾아가느냐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다행스럽게도 헤롯 왕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한 자리만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누굴 찾아가느냐입니다.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한 자리를 원하시냐요? 세상에 찾지 마시고 주님께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말하세요. 한 자리 주시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한 자리를 주시진 않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한 자리 주시면 안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계신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고쳐줄게. 다행히도 네가 딴 데 안 가고 여기 온 게 다행이다. 네.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기자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소리 그대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막 악한 대적들을 만났을 땐 저 대적의 이를 다 뽑아주시고 팔을 꺾어주시고 그냥 자녀를 다 멸망시켜주시고 집안을 그냥 풍지박산 만들어주세요. 막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말인가? 그런 생각이 시편을 읽으실 때 들지 않으시던가요? 보면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다윗인가? 막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맞거든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가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끝은 그렇게 안 나요. 끝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주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든지 다 괜찮아요. 로또에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 여러분 뭐 예상하시겠지만 당첨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첨되게 안 하세요. 근데 다만 뭐냐면 그것도 세속적 욕심이지만 그것도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기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 기도의 끝에서 금식 기도가 끝나갈 쯤에 이런 깨달음이 올 거예요. 아, 로또는 필요 없구나. 주님이 나의 로또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기도를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끝은 이렇게 나는 거죠. 주님, 당첨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제겐 주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나의 로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1년 365일 계속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네. 아멘이 작아지시는군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란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란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십시오. 그대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히 고상하고 대단히 뭐 논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올바른 말만 하려고 들지는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을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함께 3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구하는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실 예정이셨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의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좌편 십자가? 우편 십자가? 그러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진짜 진정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 앞으로 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구하고 있죠? 주님,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의 좌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세례는 고난의 세례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영광을 구한다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꼭 치러야 될, 지나가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과 순환의 세례인데 그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지금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영광의 그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적으로는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부활을 구한다면, 부활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렇다면 그 전에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죽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부활을 하죠. 내 인생에 왜 부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적이 있어야지 부활이 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허무지 하나님이 부활을 주시려고 하는데 스스로 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안 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앞면은 고난이고 뒤로 돌려보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뭐하고 또 비슷하냐면은 그 밤이 아주 깊어질 때, 아주 새까맣게 캄캄해졌을 때 이제 곧 해가 뜨는 거예요. 이제 곧 해가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과 그리고 새벽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과 영광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광을 구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기꺼이 주님 부르시는 길이 고난이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죽음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십자가는 모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그 끝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그 마지막이고 영광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그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과정은요, 기꺼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과연 내가 받을 이 세례와 내가 받을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사실 제자들은 이 말도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이걸 잘 이해했더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까요? 그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닐 텐데. 이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냥 예수님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 자리씩 줄 거고 뭐 그런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하는 말은 계속 이 오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계속 오해 속에서 말해요. 주님, 한 자리씩 주세요. 주님이 이 잔을 먹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네, 물론이죠. 네. 이건 지금 제자들이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착각 속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나라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요? 얘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지금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들 왜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니?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긍정해 주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자막을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 너희는 정말 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말과 제자들의 말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네, 우린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그래, 너희가 정말 그 잔을 받을 거야. 즉, 너희는 정말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긍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래,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 너희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게 확실하죠? 예,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래, 넌 할 수 있어. 물론 의미는 달라요. 달라요. 주님, 전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러면 주님, 그래, 넌 할 수 있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긍정해 주십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놀라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요? 왜 주님은 긍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왜 주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긍정해 주시죠? 그 까닭은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 그들의 인생의 미래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 야고보와 요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오늘 난 믿음도 떨어지고 난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이끄십니다. 내가 내 미래를 다 알아서 주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내가 나의 미래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완전한 성숙의 경지에 오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미성숙한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당황할 건 없어요. 가끔 내가 미성숙하다는 걸 깨달으시죠? 예, 네, 너무 당연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좋은 분이시니까요. 4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은 자리 청탁이었거든요. 예, 한 자리 주세요.
주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허황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 그런데 아까 너희가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건 관심 갖지 말아라. 아멘 두 분 하시는군요. 역시 우리는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린 자리가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갈지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늘.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해주시는 대답은 늘 이런 거예요. 자리는 관심 갖지 말아라. 자리는 너의 관심사가 아니란다. 할렐루야. 고민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위치 때문에 지위 때문에 자리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그만 고민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셨죠? 그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건 너가 생각할 거리가 아니란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자리를 걱정할 나이는 아닌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젊은 날에 자리에서 초연한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자리는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니까요. 예. 할렐루야. 그렇죠? 예. 자리는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언제인가요? 주님, 언제 전 시집 갈까요? 언제 장가 갈까요? 언제입니까? 그때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기억나시죠?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아멘. 관심 가질 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과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건 내가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고민 끝.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뭘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겠네요. 자리를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 아멘. 내가 관심 가질 것은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만이 내 인생의 관심사입니다. 내 인생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관심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높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높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하나님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필요할까요? 네, 둘 다 필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실 만큼 전지전능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뭔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높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낮다고 해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망할 것도 없어요. 높은 자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낮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생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높고 낮음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드린 것 같은데 도토리가 이 바닥에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도토리끼리는 키 차이가 있죠. 한 1mm 정도 혹은 0.5mm, 0.3mm 아마 키 차이가 나요. 분명 키 차이가 난다니까요. 차이가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모두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도토리는 없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토리끼리 나는 쟤보다 키가 1mm 커. 와우. 나는 8등신. 뭐 이렇게 자랑할 게 있겠어요? 자랑할 게 있겠냐고요. 제가 그 도토리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이렇게 도토리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쟤 정말 크네. 야, 정말 크다. 넌 자랑할 만하다. 제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걸 제가 모르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거든요. 1mm가 큰지 5mm가 큰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도토리보다 내가 1mm가 작다고 해서 낭망치 마세요. 주의 손에 붙들리면 높여집니다. 1mm 자극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세워주시면 1m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것이 이 지구의 사진을 볼 때도 항상 깨달았습니다. 지구, 우주에서 찍은 지구 그 사진 보셨나요? 원이죠? 원. 울퉁불퉁하지 않죠? 정말 잘 보세요. 예. 혹시 이렇게 원으로 돌아가다가 63 빌딩에서 갑자기 위로 올라오던가요? 그래서, 와우, 63 빌딩. 네. 예? 혹시 그러셨나요? 네. 혹시 쭉 가다가 갑자기 한라산 쪽에서 갑자기 급한 경사를 지으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우주에서 찍은 이 지구 사진을 보면 원이에요, 원. 완전 정확한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산에서 바다로 가면 툭 꺼지는 줄 알았어요. 안 꺼져요. 그냥 원이에요. 예. 여러분, 광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이 조금 높고 낮은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뭐 무의미해요. 사실 산도 바다도 우주에서 보면 무의미하듯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는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광야에서 방랑하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오늘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내일이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무엇의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내가 자리의 인생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금 높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낮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4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다른 열명이 분개합니다. 화를 냈어요. 왜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열명도 똑같았어요. 전부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전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갈까?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수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들은 서로 누가 큰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서로 예수님에게 막 자리 청탁을 하고 우리 좀 자리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제자들인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제자들을 보고서 주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쓰십니다. 끝까지 쓰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왔을 때 이들은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이건 예상하고 다른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잡혀가니까 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정말.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제자들의 영적 수준은 그러했으나 주님은 제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니 내가 부족해도 절망하지는 마세요. 내가 연약하다고 낙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오늘도 인생을 바라보니까 실수한 게 많고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지나간 날을 돌아봤더니 나이는 먹었는데 도무지 나아진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인생을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낭망치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부족한 걸 깨달으셨나요? 정상이세요. 당신이 특별히 더 부족한 건 아니에요. 다 부족하니까요. 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네. 정상이에요, 정상. 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전부 나쁘기 때문에. 인간은 전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만,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건 다 똑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4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2절부터 주님께서는 리더십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두 가지 리더십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을 설명해주실 때 그 리더십의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즉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오늘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이에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걸 리더십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즉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세상은 생각한다. 세상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의 교회 표하고 반대죠? 위로, 더 위로.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게 바로 정확하게 세상의 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위로, 다른 사람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 이걸 리더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이 바라보는 리더십의 정의는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나의 파워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리더십에서 세상에서 발견하는 리더십의 정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걸 의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실 때 아 이게 리더십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뭐 이상한 점 있으신가요? 실은 이상한 게 없으시죠? 오, 그래 이게 리더지 이게 바로 이거지 내가 바로 이걸 꿈꾸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네?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정확하게 이 말이라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 남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참 그 놀라운 점이에요. 42절 말씀을 읽어볼 때 이 리더십의 정의가 내게 이상하다고 느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말로는 이게 세상적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은 내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오늘 사회생활을 할 때 난 뭘 원하나요? 정확하게 이 42절을 원하는 거예요. 42절 이거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파워를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42절이 말하는 세상적 리더십이 정상적인 원래 리더십 정의인데 43절부터 주님이 딴소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알기에는 이런 걸 리더십이라고 알고 있지만 43절부터 아 이런 게 리더십이야 이렇게 42절이 정상이고 43절부터 주님이 기상천외한 새로운 발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43절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 정의가 진짜 리더십이고 지금 42절에서 금방 우리가 읽으셨던 이 리더십은 가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짝퉁 리더십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42절을 읽어볼 때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걸 읽으면 이게 이상해야 돼요. 이걸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42절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리더야?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게 무슨 리더야?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게 대체 그게 무슨 리더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43절부터가 진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리더십의 정의가 무엇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42절과 같은 리더십의 정의가 있다면 오늘 그 정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셔야 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42절에서 말하는 이 리더십 원리는 사실은 오늘 말씀 그대로인데요. 이 리더십 원리는 한 가지 전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42절에서 말하죠.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 즉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겠지만 리더십에서 내가 말할 때 말해주겠는데 이방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리더십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세계에서의 리더십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확한 리더십의 정의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한 세계는 유한한 인간, 한계적인 인간들이 함께 모여 사는 세계입니다. 한계적인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서 모여 살고 있죠. 바로 이 상태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세계 속에서 유한한 자원을 가진 유한한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뭐 아주 쉬운 예를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어떤 방 안에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빵을 2개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속에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을까요?
힘센 사람은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 위로 올라가고 권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흔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한계적인 인간이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는 이런 리더십의 원리, 이 정의가 맞는 원리일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은 이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안 행복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 남을 쓰러뜨리고 남 위로 올라가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봤을 때는요. 여러분 그 리더가 되어도 불행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리더가 되어도 불안해요. 리더가 되기 전에는 행복한가? 그때도 불행해요. 왜냐하면 난 남들보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리더가 아닐 때는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고 리더가 되면은 이 자리를 뺏길까 봐 불행하고 늘 불행해요. 이 불행함의 인생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이죠. 왕이어도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인생. 늘 자리를 뺏길까 봐. 늘 전전긍긍했던 인생. 이건 해답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해답이 아니에요. 42절과 같은 세계는 해답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리더십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진짜 리더십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 성립되는 리더십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요. 진짜 리더십은 이런 거예요. 함께 43절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42절과 43절 이하를 가르는 문장입니다. 42절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리더십을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으며 남의 것을 쓰러뜨려야만 남을 쓰러뜨려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안 된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신가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쓰러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시니까요. 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방법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를 필요도 없어요.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43절부터 이어지는 이 리더십의 세계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그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아멘.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라. 즉 으뜸,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죠. 이건 반대죠. 권력의 휘두름을 당하는 쪽이죠. 종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권력을 휘두르고 싶다면 종이 되어라. 이 굉장히 역설적인 지금 원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내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영적인 그 교훈들이 있는데요. 나는 왜 높이 올라가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리더십은 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리더십이란 참된 리더십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쳐보겠어요. 하나님만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높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의 끝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된 욕망이에요. 실은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은 그게 좋은 그 인생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동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우리가 탑을 쌓자, 성을 쌓아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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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높은 비전, 정말 열심히 그 높은 성취의 욕구를 가지고 하면 바벨탑이 성공하느냐? 안 됩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는 죄인들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래서 리더십이란 높이 올라가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리더십은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적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권력이라는 것의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통치자시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이 욕망의 끝에도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리더십의 정의는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죄악된 죄인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권력을 쟁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미 온 우주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난 더 높은 권력을 쟁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최고의 권력자가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는 온 우주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실세라고 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높이 올라가는 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델이 되는 자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아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대속의 원리예요.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해를 봐야 해요. 누군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의 원리예요. 나를 위한 재물이 있어야만 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한 재물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손해를 보셨어요.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보셨어요.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익을 얻습니다. 어떤 이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생명과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모든 걸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혜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죄인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하나님의 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죄의 종이었던 나 사이의 자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살기 힘들까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직장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 까닭은 아무도 예수님처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42절의 리더십의 원리와 43절 이하에 나오는 리더십의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그리스도인조차도 43절 이하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42절에 나오는 정확한 세상의 원리, 남들보다 올라가고 남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파워를 행사하기를 즐겨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선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같은 선택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선택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휘두르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를 살릴 수 있다면 난 종이 되고 난 낮아지고 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선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도시에서 이 민족과 열방에서 그런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직장이 바뀔 것입니다. 서울 땅이 바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은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하면 내 인생은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놀라운 성공의 원리가 숨어있죠.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종이 되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는 힘이 들고 어렵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실 것이다. 사람이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섬김의 결단,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열방을 살리는 인생으로,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결과,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새로운 선택, 섬김의 자리로 낮은 곳으로
나를 낮추는 그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오늘 나의 인생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